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배달 시범 서비스 시작하는 스타벅스, 플라스틱 줄이고 커피 받는 캠페인, 어르신 바리스타 육성하는 화성시, 이탈리아의 BTS 지민 카푸치노,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스타벅스의 배달 서비스, 드디어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 이마트에서 배달 전용 매장을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고객이 머무는 공간이 없고 배달원 대기 공간과 음료 제조 공간만 있다고 하는데요. 역삼 이마트점에서 배달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배달 서비스 시범 매장을 오픈하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커피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스타벅스인 만큼 다른 카페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네 카페의 상권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스타벅스 측에서는 대형 쇼핑몰 상권 내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배달 서비스, 앞으로 커피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탄소 중립,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여 간단한 설문에 응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는 나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면 참여자 가운데 무려 100명을 선정해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으로는 10가지 플라스틱 줄이기 수칙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고 그 3가지를 꼭 지켜줄 것을 간단하게 문장을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 바리스타 육성을 위한 커피 복합 문화센터가 화성시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해당 장소에서는 카페, 작은 도서관, 바리스타 실기 작업장, 강의실, 대강당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어르신 바리스타 육성이 진행되고 커피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화성시에서는 해당 시설을 통해 화성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BTS의 지민의 이름을 딴 커피 메뉴가 인기라고 합니다. 해당 카페는 BTS 카페라고 불리기도 하며 지민 카푸치노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음료를 구매하면 지민 사진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올 K-POP에서는 이 음료를 지민과 닮은 러블리한 음료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